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다 암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습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 62번 강하고 담대하라 72쪽입니다. 우리 교재 72쪽.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심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붙이라고 하는,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니하실 내자죠. 그 다음에 것임이라 내자입니다. 그래서 내자 내자가 나올 때 앞에 내자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해줘야 그것이 박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송을 한번 다섯 번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는 천천히, 그리고 두 번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 우리 해설해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정명령문이 무려 145번에 걸쳐서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항상 말씀하세요. 사람은 두려울 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현상이죠. 우리가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거든. 그래서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이슈 앞에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어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는 부흥사이긴 하지만 경험이 요만큼밖에 없는 부흥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교회, 큰 교회 강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흥에. 지금은 이제 부흥회가 뭐 2박 3일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4박 5일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끝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 그 한 주간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부흥사는 부흥사인데 경험이 조금밖에 없는 부흥사예요. 그런데 맨날 뭐 20명 30명 하는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강사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냥 가가지고요 이 부흥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갑자기 맨날 20명 30명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수천 명을 딱 보니까 그냥 기가 확 죽은 거예요. 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는 준비를 했죠. 원고는 준비하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외에 어떤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느냐. 제가요, 예전에 그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첫날 저녁 죽을 쓰는 거예요. 막 땀이 비오듯이 막 흘러내리고 그냥 엄청 덥고 막 달달 떨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맨날 제가 뭐 청년 뭐 이렇게 집회하다가 갑자기 그 진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가서 예배를 할 때 제가 능수능란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쫄은 거예요. 완전 쫄아가지고 입술은 달달달달 떨리고 손은 팍팍 떨리고 그래서 제가요 정말 죽을 쓰고 왔어요. 그렇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 가가지고 완전 쫄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한 5나 10도 못 진 걸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돌아올 때 막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 진짜 창피하다. 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새벽에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보지? 나를 초청한 그 목사님의 얼굴을 어떻게 다시 보지? 제가요 이렇게 죽을 써본 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제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 위안이 되냐? 나만 쪼는 게 아니구나. 나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것만 아니구나. 아, 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초창기에는 다 그랬구나.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뭐 그거 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예전에 제가요 그 37살 때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나이죠. 37살 때 큰 교회 강사로 가가지고 그때 그 교회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막 식은 땀이 막 나고 막 콧물까지도 막 나요. 막 이게 내가 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은 두려울 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해설 중간 부분에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앞에서 떨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입니다. 역경은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1930년대 그 미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출신이잖아요.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놀림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역경들이 오히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 자체입니다. 역경은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요? 도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30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고한 시간은 뭐냐면
가장 힘든 시간은, 그리고 가장 제가 인간 어떤 부분에서 실패할 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다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나는 잘 몰라요. 내 감정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너, 내 속에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할 때 아직도 내 감정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이 싫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 속에서 inner new create, 다시 이 속에서 새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가 오면요, 찔뻑찔뻑하고요. 지금은 뭐 아스팔트가 돼 있고 콘크리트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고무신 신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고무신이 그 진흙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표현해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러니까 Be strong, 그 다음에 and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을 우리가요, Be strong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강해져라. 그리고 너 스스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종실아, 너 스스로 강해져야 돼. 너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 나는 너한테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너 앞으로 인생을 갈다가 또 살아갈 텐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현상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 스스로 be strong 해라. be courageous 해라. be strong, 스스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서 그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 위임.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뭐예요?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후임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심어하던 교회는 우리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계속 위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늘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람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런 상황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베드로를 갖다가 강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강해져라.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해내는 그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그 무서워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용기를 가져서 그 상황을 극복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be strong and 우리 사실 현실을 보니까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사라진 상황이고 벌벌 떨어야 할 상황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용기가 사라질 상황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벌벌 떨어야 할 상황 앞에도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be strong, 스스로 강해져라.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 돼. 스스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손자가 있는데요. 우리 손자가 이제 한 돌이 넘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1년 전에는 걷지를 못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근데 걷는데 넘어져. 걷는데 넘어져요. 그때마다 이 아이가 으이 하면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와서 이렇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울지 아프지도 않은데 이 아이는 이 해서 엄마의 주의를 끌어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담대하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엄마는 그 아이가 일어날 때 네가 한번 일어나봐. 그러면 하다가 안 도와주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요. 그럼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 아이가 스스로 걷는다고 해서 그 엄마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걸 아세요. 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심정이잖아요. 전도자의 심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 이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현재 전도자에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복음전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도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오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오라는 것 못지않게 더 또 똑같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라예요. 가라예요. 주님께로 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주님은 두 번째 명령도 똑같이 기대하세요. 가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는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척박한 세상의 환경과 만나야 돼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가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요 척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섭고 용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떨릴 때 다시 말씀을 되살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시기를 저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요 무서움이 두려워요. 용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막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때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대개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요.
나 약한 손으로 널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붙들어줄 거야. 그런데요, 그 한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큰 힘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이미 암송한 말씀이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심정도 여전히 무섭고 용기가 사라지고 벌벌 떨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시간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유 있게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 이럴 때는요, 정말 환경도 최악입니다. 이럴 때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최악의 상황, 때로는 감옥에 처박힐 수도 있고요. 지능에 빠져서 숨도 못 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저 이거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상황, 네가 가장 곤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네가 가장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줄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To be strong. 용기를 가져. 강한 사람이 돼. 일어나 스스로. 내가 너 붙잡아줄게. 여러분, 성경 암송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이런 결론밖에 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제가 이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답이, 성경 암송이 해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은 너무너무 안 팔렸어요. 그 책을 산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저의 다 후원자가 됐어요.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는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저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베드로가, 아니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아니, 그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그에게도 가난이 있고 그에게도 배고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방법은 이 말씀을 온전히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그 주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이 하브리타 톡톡전도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Be strong. Be strong.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왜?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사람은 두려워할 때 자기의 실력을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와 함께 가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주님이 보이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함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두려워하나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연속 암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62절이죠. 62절까지를 우리가 암송하는데 이제 100절이 바로 저 고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저기 100절이. 여러분 다 보이시죠? 지금까지 한 60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앞으로는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10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그 위대한 그 훈련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00절을 온전히 암송하는 사람, 목회자들도 거의 없어요. 부분부분적으로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100절을 온전히 암송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어요? 목사님이 암송을 하잖아요. 성도들은요 자동적으로 암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암송을 안 해요. 성도들은 암송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상관없어요. 사람들은요 성경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가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는데 쩔쩔매고 도망다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송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와 충고. 제가 지금 잔소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잔소리와 그 충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잔소리는 들을 때 기분 나쁜 거래요. 근데 충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 때 더 기분 나쁜 거. 이게 충고래요. 저는 잔소리든 충고든 꼭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십시오. 잔소리로 들리면 잔소리로 듣고 충고로 들리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들으세요. 100절도 암송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로 들리세요? 기분 나빠하세요. 충고로 들리세요? 더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도 우린 100절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100절 완벽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틈만 나면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박목사가 지금 제시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오니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교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곧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잠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리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 전서 9장 2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생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우리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보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문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조금 천천히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보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네.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3장 2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내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내세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내세라. 누가 이 이를 감당하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심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62절까지 연소로 함께 암송해 보았습니다. 쉽지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100절. 아, 100절만 암송해도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제 암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서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요.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되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대 명령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훈련 받아서 나가야 돼요. 오늘 이게 우리가 62절까지 함께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웃풋도 있습니다. 하주가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허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재미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것 같지만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이 어렵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62절까지 계속 복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음전도자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